안녕하세요. 모두의 발레입니다. 이번 주 모두의 발레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니버설 발레단과 국립발레단의 2022년 하반기 발레 공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입니다.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데요. 백조의 호수는 차이콥스키 3대 발레 중 하나로 대중들에게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죠.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유리 그리고로 비치 안무 버전인데요. 이 버전은 1막 왕자의 성인식 장면에서의 입체적인 군무대열과 2막에 나오는 무도회장의 각 나라 민속 무용의 개성을 톡톡히 살린 부분이 감상 포인트라고 해요. 백조의 호수는 많은 안무가를 배출한 작품인 만큼 주인공이 모두 죽는 새드엔딩부터 백조들의 모든 저주가 풀리는 해피엔딩 등 다양한 결말을 갖고 있어요. 국립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오데트가 로트바르트로부터 왕자를 살려내고 진정한 사랑의 힘으로 저주를 이겨내는 해피엔딩을 선택하여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합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오네긴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돼요. 10월 29일부터 30일,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꽤 많은 회차의 공연이 있어요.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는 순수한 여인 타티아나와 오만하며 자유분방한 도시귀족 오네긴의 어긋난 사랑과 운명을 이야기한 작품이죠. 작곡가 쿠르타인츠 슈톨체가 차이콥스키 곡을 편곡해 만든 음악에 존 크랑코의 안무가 곁들여진 드라마 발레 오네긴은 1965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에서 초연된 이후 세계 여러 발레단의 인기 레퍼토리로 꾸준히 공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버설 발레단은 2009년 한국 최초로 오네긴 공연권을 획득해 국내에 이 작품을 처음 소개했다고 해요. 올해 완성도가 더욱 높아졌을 유비의 오네긴 기대해 볼게요. 고전주의 발레 작품의 대표 주자가 백조의 호수라면 낭만주의 발레 작품의 꽃은 지젤이라고 볼 수 있죠.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예술전당에서 국립발레단의 지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립의 지젤은 프랑스 작곡가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파리 오페라 발레단 부예술감독을 역임한 파트리스 바르 안무 버전으로 2011년 국내 초연 이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파트리스 바르의 지젤은 19세기 낭만 발레의 오리지널 무대에 충실한 것이 특징이며 이탈리아 밀라노 브랑카토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섬세하고 우아한 의상과 낭만주의 화풍을 살린 배경 작화도 볼거리라고 하네요. 국립발레단은 지젤에 이어서 세 가지 현대 발레 작품으로 구성된 트리플 빌 공연을 올립니다. 11월 18일에서 20일까지 사흘간 예술의 전당에서 진행되는데요. 안무가들이 한국에 와서 무용수들을 직접 지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공연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작품은 스라는 작품인데요. 프레데릭 쇼팽의 음악에 슬로베니아 국립발레단 안무가이자 감독인 에드워드 클러그가 안무한 작품입니다. 스라는 제목은 사일런스에서 유래했다고 해요. 국립발레단에서 작품 제작의 배경과 의미를 알아보는 안무가 인터뷰를 올려놨으니 예습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쇼팽의 피아노 곡이 이처럼 라이브로 연주되는데 피아니스트 조재혁과 아비람 라이에르트가 무대에 함께 오를 예정이라 개인적으로 매우 기다려지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 작품은 아티팩트 2입니다.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의 음악에 미국 현대무용가 윌리엄 포사이드가 안무한 이 작품은 원래 4부작으로 구성된 2시간가량의 작품 중 두 번째 파트예요. 윌리엄 포사이드는 구조적인 관점에서 관객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작품 중간에 무대 막을 내렸다 올리면서 무대 위 분위기를 극적으로 바꿔나가는 등 안무가만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 바로 이 아티팩트 2라고 합니다. 바흐 샤콘느의 강렬한 바이올린 선율 또한 작품 감상에 감동을 더해줄 요소가 될 것 같고요. 트리플 빌의 마지막 세 번째 작품은 더 세븐스 심포니입니다. 베토벤 교향곡 7번에 맞춰 우베 숄츠가 안무한 작품이에요. 2014년 초연 이후 국립발레단에서도 여러 번 올린 작품인데 지난해 코로나19로 국립과의 공연이 한번 무산된 이후 올해 다시 소환된 작품이라 이번 무대가 더 소중할 듯 싶어요. 무용수들을 음표 악기처럼 활용하여 음악의 멜로디를 현대 발레로 시각화했다는 호평을 받은 작품입니다. 눈으로 보는 교향곡 7번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네요. 한 해를 마무리 짓는데 호두까기 인형을 빼놓을 수 없겠죠? 국립과 유니버설, 두 발레단에서 선보이는 다른 버전의 호두까기 인형을 함께 관람해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 같아요. 국립발레단에서는 유리 그리고로 비치의 버전으로 12월 17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올립니다. 유니버설 발레단의 호두는 마리우스 푸티파와 레브 이바노프의 1892년과 바실리 바이노센의 1934년 안무 버전의 작품입니다.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을 시작으로 안성 마츠마툴, 대전예술의 전당, 군포문화예술회관, 마지막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합니다.
다양한 지역 관객들을 위한 알차고 풍성한 연말 공연 선물이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 남은 2022년 하반기 발레 공연 소개였습니다. 벌써 매진에 가까운 공연들도 있고 아직 티켓 오픈을 하지 않은 공연들도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티켓 사이트와 발레단 소식을 부지런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